같은다. 오늘은 이성을 이거 드릴게요. 오늘 이 차례는 이거래요. 담님과 저런 다리 이거 드릴게요. 쭈뚝쭈뚝 다리를 부푼 사람은 엉덩이 오리고 있었어요. 있었대요. 따다닥 따다닥 그 옆에 볼수 없는 사람이 지팡이로 땅에 지팡이만 걷고 있었어요. 다리가 아픈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 다리가 튼튼해서 좋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은 앞을 볼수 있어서 좋겠어요. 사라져서 좋겠대요. 그러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내가 당직을 업을 테니 당신이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돌아오는 상대방은 눈발이 되어 무사히 엉덩이 넘어갈 수 있답니다. 잘 업어갈 수 있겠대요. 또 이거 드릴게요. 비둘기가 까마귀. 얼마나 예쁘기도 하지? 사람들이 비둘기에게 맛있는 먹이를 먹어 주긴 했답니다. 까마귀는 늘 비둘기가 부러워했어요. 나도 비둘기가 되어야지. 까마귀는 살금살금 반환을 가서 미끌 모텔을 찾아 푹 빠졌어요. 이 정도면 각종 가셨겠지? 하얀색이 된 까마귀는 비유인 거기에 들어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이 먹이를 먹었어요. 먹이를 먹은 까마귀는 신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조건 노래를 불렀어요. 까까까까까 이르자 비둘기는 알아보고 얼른 다른 곳에서 날아갔어요. 까마귀 친구는 역시 한 까마귀를 놀아주지 않았답니다. 또 이거 드릴게요. 행지가 사자. 어느 따뜻한 봄날 너무 심심했던 상디는 숲속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랐어요. 근데 그만 잠자고 있는 사자의 꼬리를 밟고 말았어요. 어흥! 누가 내 잠을 깨워? 사진 단번 생쥐 잡았어요. 생쥐를 살려달라고 싹싹 비명 뭐 에어했어요. 찍찍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릴게요. 흥, 용서해 줄 테니 다음부터 조심해. 생쥐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했어요. 찍찍 차장님, 이 은행을 꼭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더운 데에 사자에 걸리면 말했어요. 어흥! 누가 나좀 구해줘! 허재만 안아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마침내 세진이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사장님, 제가 구해줄게요. 너처럼 작은 생쥐가 뭘할수 있단 말이야? 난 이제 꼼짝없이 죽을 힘은 남았다고. 저만 믿으세요, 찍찍찍. 행진이 어디론가 친구를 데려와 그물을 깎기 시키세요. 사각사각 찍찍찍, 사각사각 찍찍, 사각사각 찍찍, 가지가지 찍찍. 그러자 그물이 금방 끊어졌어요. 저는 가장 친절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메뚜기가 된 박쥐. 하늘에 있는 새 왕국과 땅에 있는 집중 왕국의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박쥐는 어느 편에 있어야지 유리하니 군복하고 타고 이기다고 있는 집중 왕국에 갔어요.
전 집심이에요. 밭이 되겠잖아요. 집심들이 박쥐를 반갑게 만나주었어요. 얼마 후에가 더 잘 싸우기 시작했어요. 박쥐를 얼른 새랑 교회 갔어요. 전 새랍니다. 여기 날개가 있잖아요. 새리는 박쥐를 반갑게 만나주었어요. 얼마 집순과 새들이 싸움이 막상막하였어요. 그러자 박쥐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싸움이 끝나지 않자 두 왕국은 서로 화해했어요. 박쥐는 행동이 모두 토끼나고 말았지요. 그때부터 박쥐는 어두운 곳에 동굴에 혼자 숨어 지낸 거랍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이송아리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